우리 여기 GD 와. 여기 GD 오냐고. 못 오게. 나 쉬고 싶으니까. 사진 찍을 거면서 지영이 오면. 자식아 안 찍어. 거짓말. GD 잊었어. 야 네가 말은 되게 자연스럽다. 내 머리예요. 네 머리야. 내 머리야. 오케이. 어 화이팅해요. 아 나 GD만 하려니까 너무 떨려. 하면 가십니다. 잠깐만. 안녕. 어 왔어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 형답게 해요. 형답게 조금 동생이니까.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신발 그냥 가서 무릎 꿇어 이 자식아. 야, 왜 얘는 가만 안 써? 왜 우리만 가만 써? 맨날. 멋있어야 돼. 우리는 가발 씌워놓고 왜 전국 연기를 발휘하는 거야? 아 주대문 계속 머리를 다듬잖아. 미용실에서 나와 미용실에서 가발 정리하러. 첫 촬영? 네. 아씨, 한 보자. 안 볼래요. 안 볼래, 진짜 안 볼래. 내가 너 삐딱하게를 보면서 내가 야! 어떤 야! 야, 지디야! 내가 너보다 더 유명해질 거야. 너 기다려. 나 지내는 지효가? 사진 안 찍어, 사진 안 찍어. 야, 가을대 이후로 처음 본다, 야. 야, 어? 사진 안 찍어. 너랑 사진 안 찍어. 야, 나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. 야, 60장에 너 이길 거야. 나도 새로운 생각 가지고 있어. 아, 제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고 들어왔는데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리얼로 내실까? 어, 그런 스탠드 엄청 다거절했는데. 어, 사실 연기하는 제 모습을 너무 보기 싫어요. 너무 보기 싫어요. 진짜 너무 보기 싫었네. 1월 93일 전화 안 받아요? 아닙니다. 컷! 오케이! 하십니다. 네. 자, 이번에 권정무 쪽! 자, 사장님 이쪽으로 서시고 굉장한 자수가 있네. 네? 자수고 박 차장이 계속 얘기하면서 네. 쭉 가시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 보여드립니다. 자존심 상승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그래? 이제 여기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업선팀 분위기는 어때요?